일단은 이 영상을 찍어보긴 하는데 과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끝까지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지금 좀 할 게 많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주 거의 일주일도 아니고 5일 전에? 5일도 아니고 한 4일? 4, 5일 전에 지금 갑자기 이제 악보를 받고 연주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대곡이에요. 저도 이게 챔발로 현대곡을 많이 쳐본 적은 없는데 지금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연습할 시간이 지금 많지도 않고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찍고는 볼게요, 영상을. 이걸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고 이제 내일은 학교를 닫아서 연습 못하고 일요일이어서 그다음에 월요일도 닫거든요. 쉬는 날이어서 여기 공휴일이어서 그리고 화요일 날은 바로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지금이 마지막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지금 오늘 연습을 하다가 화요일 날 전체 리허설하고 수요일 날 그래도 좀 연습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여기 와서 좀 연습하다가 목요일 날 바로 연주입니다. 전체 리허설 때 이게 어떻게 곡이 들릴지 정말 궁금해지는 곡이긴 해요. 일단 악보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 이름도 이게 모르겠어요. 보즈 오스큐가 모르겠고 불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크리스텔 막숑이라는 프랑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아직 살아계신 그런 현대 작곡가시고 이 연주를 할 때 이분도 오셔서 막 디렉팅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현대 작곡가들은 모르겠어요. 이 챔발로 악기를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이 파샵이 없거든요, 챔발로에는. 근데 이 파샵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약간 컨티뉴어처럼 이제 위에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이 숫자 이거로 이제 그 코드로 이렇게 해서 반주하는 식으로 약간 바로크 느낌 살짝 오마주를 하면서 쓴 현대곡이에요. 지금 다른 악기들도 있고 이게 그 합창단이랑 같이 하는 거여서 또 이런 성악적인 것도 이제 나올 건데 너무 어떻게 이게 그 붙여질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리허설 때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보쇼. 안녕. 오늘 연주하는 날인데 지금 리허설을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리허설 2시인데 한 4시면 끝날 것 같은데 연주가 7시라서 지금 논문 쓸 거 조금 노트북이랑 이런 거 좀 챙겨가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집에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귀찮을 것 같고 옆에 카페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27도예요. 한국은 지금 벌써 한국도 엄청 더워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낯 입고 이거 입고 그냥 가서 연주할까 봐요. 그냥 막 엄청 저가 혼자 막 독주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오케이? 그리고 약간 좀 뭐지? 합창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깨어가 뭐라 그러지? 합창인가? 아무튼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입고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오늘 가볼게요. 다 챙겼나? 요 일일이지. 아, 지하철표도 잘 사야 되는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름 날씨죠. 진짜 덥다. 늦었어. 바로 이어서 하는 강당으로 가볼게요. 강당? 전치적 연주자 시점. 지금 2시 리허설인데 지금 몇 시야? 2시가 훨씬 넘었거든요. 늦은 줄 알고 겁나 뛰어나서 땀나는데 지금 아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꽃을 받았습니다. 무드빛을 이렇게 뽑은 거는 처음이네. 너무 예뻐. 비쌌을 것 같아. 통통한 엄청 큰 장미 안송이 받았습니다. 손이 많아. 뭘 먹어야 될까? 축하가 없구나. 하나하나 끝내 갈 때마다 한잔한잔 한잔 마시는 게 낙 아니겠습니까? 엄마! 무단 횡단하면 안 돼요.
맞아. 우리 여기 와서 사람 많아가지고. 어, 잠깐만. 너무 더워. 뜨거워. 우와.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좋아 보인다. 무슨 진짜 5성급 호텔 뷰 아닙니까? 라디오 프랑스. 와. 뷰는 너무 좋은데 너무 뜨겁다, 야. 어우. 커튼 쳐야 되겠다. 아, 그냥 욕수 없으시죠? 야! 왜? 물 안 끄면 어떡해? 물 안 껐다? 끄면 되지요.